자, 6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앞 시간에서 우리 SQLDB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완전히 이해 못해도요. 그 DB 그림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드디어 그 DB링에서 웨어절을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웨어절 연습하는 거는 그냥 쭉 읽기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여러분이 입력해서 결과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장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SQL문을 배우는 중요한 장이니까 꼭 직접 코딩하고 결과까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접 코딩, 저는 물론 복사해서 자주 쓰겠지만 직접 코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쿼리창 열고요. 198페이지니까요. 교재를 보시면 19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셀렉트의 조건은요. 그 형식 볼게요. 198페이지 중간쯤에 있죠? Select field 이름, 여기 볼까요, 저도? Select, 그래도 열 이름이죠. field 이름, 열 이름, from, table 이름, where, 조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이 조건식이에요. 이 앞에는 배웠으니까. 근데 이 조건식 없이 한번 해볼까요? 조건식 없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단, SQLDB를 볼게요. 그럼 use SQLDB하고 select from, 회원 테이블. 이렇게 실행하면 잘 보이죠?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습하니까 이게 지금 열 건이니까 봤지? 이게 만약 수백만 건이어 봐요. 그럼 계속 수백만 건이 아직도 출력되고 있을걸요? 화면에? 좋아요. 그래서 다 됐어요. 한두 시간에서 다 출력됐어요. 뭐 하려고요? 그러면 수백만 건을. 의미가 없죠. 이 수백만 건을 볼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부 다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웨어 조건을 쓰는 거죠. 웨어 조건을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경호인 사람을 조회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where name 이름이 이름열이 name이었죠? 김경호 이렇게 조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맞죠? 이제 김경호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where 조건을 안 쓰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보는 것이 where 조건이다. 자,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관계 연산자도 되거든요. 뭐 쉬워요. 뭐 크다 작다 이런 것도 되고요. 예를 들어 출생 연도가 1970년생이고요. 70년 이후에 태어났고 키가 182보다 큰 사람들의 아이디와 이름을 줘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한 줄을 쓰긴 했지만 이렇게 좀 편하게 예쁘게 보려면요. 이렇게 select from where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select from where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실행하면 맞죠? 그럼 이두 친구가 이승기 친구와 성시경 이두 친구가 1970년 이후에 태어났고 키도 엔드니까 둘다 만족해야겠죠? 키도 182 이상인 거죠. 그런데 엔드 말고 이걸 오어로 바꿀까요? 오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 나오겠죠? 실행해서 맞죠? 이제 근데 지금 나온 이 친구들 몇 명이죠? 7명은 둘 중에 하나는 걸려요. 출생연도가 1970년 이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키가 182보다 큰 친구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요 키가 180에서 183 사이인 친구를 조회해볼게요. 이걸로 할수 있겠죠? 해보세요. 여 키가 그죠? 키가 180보다 크거나 같고 엔드죠. 18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회하면 지금 되죠. 임재범과 이승기 이두 친구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뭘 쓰냐면요. between and라는 구문으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동일한 구문인데요.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됐죠. 지금 height가 180보다 크거나 같고 183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말이 height between 180 and 183 이렇게 쓰셔도 완전히 동일한 구문입니다. 그렇죠? 좀더 밑에 게 약간 더 시각적으로 좀더 명확해 보이죠? 뭐 물론 위에 거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between and를 쓸수 있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쓸수 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는 지역이 아까 우리 주소였죠? 경남이거나 전남이거나 경북인 사람들을 조회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From where 이렇게 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해볼까요? 죄하면 뭐가 되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한 가지 할까요? 네, 됐네요. 자, 조회할게요. 조회하면 자, 이름과 주소가 나오죠? 이름과 주소가 나오는데 어떤 조건이에요? 사는 곳이 경남이거나 사는 곳이 전남이거나 사는 곳이 경북. 셋 중에 아무거나 걸리면 누구누구죠? 몇 명? 네명 나오네요. 은지원, 김범수, 김경호, 윤종신. 이네 명이 여기 사는 거라고 그래요. 자, 이거랑 또 역시 완전히 동일한 구문이. 여기까지 복사할까요? 복사해서 외워하고 인 구문이에요. 인. 인하고 가로 열고 얘네들 차례대로 써주면 돼요. 어때요? 아, 열리는 빠졌네요. ADDR이 인 이렇게 실행해볼까요? 똑같죠 결과는. 그리고 훨씬 더 간편해 보이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추가해야 되면 여기 또 그다음에 뭐 전북을 추가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컨트롤 C하고 또 O하고 여기 전북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만 하면 돼요? 여기다 콤마 전북 전북 어때요? 더 훨씬 간편하죠? 오케이, 코드도 짧아지고 조금 더 명확해 보이는 게 인입니다. 인. 그래서 아까 이 between and는 숫자 데이터만 돼요. 절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숫자 key 이 사이에 들었냐 이런 거고 in은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데이터죠. 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남보다 크고 전남보다 작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in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제 꼭 얘기를 하면 얘는 연속적인 데이터. 연속 데이터는 between and, 이산적인 데이터 이렇게 떨어지는 데이터는 in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 검색을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성 씨가 김 씨인 친구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름과 키 from 위하고요. 이제 가입 중김 퍼센트 하면요. 앞에 김이고 퍼센트는 뒤에 무엇이든지 관계없다. 이런 말인데 가끔 실수하는 게 이퀄로 쓰는 거예요. 이퀄로 해 볼까요? 안 나오죠? 한 명도 오류는 아니고 한 명도 안 나오는 것뿐이죠. 이러면 이제 실수하는 게, 김씨가 한 명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이 퍼센트, 문자열에서 퍼센트가 들어가면 꼭 like를 쓰셔야 돼요. 이거 주의점이니까. 주의할 점이니까 좀잘 기억해 놓으세요. like. 이렇게 스치면 됩니다. 실행해볼까요? 그쵸? 아, 두명 나오네요. 그죠? 김씨인 친구들은 두 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글자에 대응하는 건 언더바예요. 언더바는 이름이 종신으로 보고 있다. 종신인 사람. 성은 관계없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언더바 종신 이렇게 하면은 이한 글자에 해당되는 거 나오고 뒤에 이렇게 실행하면 되죠. 윤종신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간단한 그 외워절에서 가장 간단한 내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00페이지 맨 아래 보면요. 하위 쿼리에 대해서, 서브 쿼리죠. 하위 쿼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거기 써 있는데, 서브 쿼리는 쿼리문 안에 또 쿼리문이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만약에 그 김경호의 키보다 큰 사람들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조회하겠죠. 김경호 키가 177이니까요. 177보다 큰 사람. 이렇게 해서 조회하면 돼요. 이거 우리 배웠던 걸로 이미 요 정도 나오죠? 3명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김경호의 키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셀렉트로 김경호 키를 먼저 조회해요. 이렇게 해보죠. 자, 셀렉트, 셀렉트 프롬, 유어티비엘. 웨어 하이트가 아니 나 네임이 이퀄 김경호 이런 식으로 조회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조회하죠. 조회해서 이거 알아냈죠. 117을 알아냈으니까 여기다 117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117 위치에다가 여기다 쿼리문을 쓴다는 얘기죠. 그게 서브 쿼리예요. 여기다가 이 쿼리문을 쓴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이거 물론 한 줄로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은 두번 넘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쿼리의 결과가 뭐죠? 177이니까 이 안에 177쓴 거랑 똑같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하위 쿼리, 서브 쿼리입니다. 간단하죠? 이번에는 동일한 개념으로요. 경남이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큰 사람. 비교해볼까요? 키가나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요. 뭐 이것도 지워볼게요. 최근 되어 있는데요. 자, 경남이랑 사는 곳보다 경남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키가 큰 사람. 뭐 조회하면 될것 같죠? 근데 오류가 나네요. 오류 난 이유 보면요. 이거 읽어보시면. 여기는 숫자가 하나만 들어와야 돼요. 이것만 실행해볼게요. 제가 경남 사는 사람의 키. 173과 17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상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걸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any를 쓰면 any. 그래서 이게 any를 쓰면 되죠. 이렇게 써주시면 줘야 되죠.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얘기죠. 아까 177과 170이었나요? 그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 그러니까 173과 170이었죠. 170 이상이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조회 결과 뭐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결과가 173, 170이죠. 그래서 n이보다 크거나 작거나 n이 각다 n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딱요두 개에 해당되는 것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하면은 이렇게 하면 요거 두 개에 해당되는 것만 딱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얘랑 같은 게요. 이 안에 얘를 in 쓰면 우리 in은 기억나시죠? in 요 안에 들어있는 거딱요170 또는 173 요렇게 두 개만 해당되는 거랑 사실은 결과가 동일하다. 요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오더바이 쉬운 거 얘기죠. 오더바이는 되게 쉬워요. 정렬하는 거예요. 결과를 정렬하는 거. 자,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그 날짜별로 정렬해 볼까요? 날짜별로 회원의 이름과 가입일을요 보고 싶어요. 여기다. 그런데 제가 뭘 붙였어요? 오더바이 M 데이터면 이 가입일에 의해서 정렬해라. 실행하면은 됐죠. 결과를 보면 사실 요거는 붙이나 안 붙이나 결과 데이터는 안 변해요. 하지만 요걸 붙이면 데이터를 출력하는 결과를 이것들도 정렬. 보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네요. 제가 바로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DSC 요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실행. 됐죠? 그럼 거꾸로 큰 거부터 나오는 거죠. 내림차순. 그래서 아까 작은 것부터 나오는 오름차순은 ASC라고 붙여도 되고요. 얘를 생략해도 되는 거죠. 볼까요? 생략해서 실행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ASC는 붙여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기본은 ASC입니다. 이 정도 확인하시고 자, 이번에는 키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더바이 키가 하이트죠. 키로 정렬을 하면 자, 키순으로 정렬되는데요. 뭐, 문제 없네요, 그죠? 먼저 키를 보는 게 낫겠죠? MDF 말고. 키를 보고, 그래야 확인이 잘 되니까요. 정리됐죠? 근데 이제 키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키가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 임재범 이승기 같은 건데, 키가 같은 경우는 이름별로 정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키가 같다면은, 이름별로, 네임별로. 근데 키는 만약에 키가 큰 것을 손절해야 되면 DSC, 네임은 ASC 이렇게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키로 먼저 정렬을 해요. 이것이 먼저 실행해 볼게요. 이것만 그렇죠? 키로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키가 같으면은 이름별로 정렬하는 거죠. 그럼 요 차례 바뀔 거예요. 임재범 이승기가 바뀌겠죠? 그렇죠? 키가 같으면 일단은 우선이 키예요. 키로 좀 정렬하고 만약에 같으면 그 다음 순위는 이름별로 정렬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제 권장사항은 오토바이는 가능하면 혹시 안쓸수 있으면 쓰지 말아라가 권장사항이에요. 왜냐면 오토바이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더 부하를 갖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차례대로 봐야겠다 그러면 할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뭐 차례가 중요하지 않다, 결과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쓰지 않는 게 권장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복된 거는 하나만 보여주는 디스팅트 문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제가 뭘 알고 싶냐면요, 우리 회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 어딘지 보고 싶어요. 그럼 거주 지역은 ADDR인가요? 얘를 조회해 볼까요? 그러면은 서울 하나, 경북 하나, 경기도 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종류를 알고 싶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너무 많죠. 이제 힘들어요. 이게 10건인데 이렇게 세기 힘든데, 이게 만약 회원이 100만 명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회원이 사는 곳의 종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오토바이 배웠죠, 우리가. 오토바이 볼까요? 오토바이 하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으네요. 오토바이 보죠. 오토바이로 붙이면은 좀더 편해요. 그래서 하나, 경기 하나, 경기 하나, 경남 하나, 경북 하나, 서울 하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역시 100만 건이면은 아예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쓰는 게 디스팅트 문을 쓰면은, 자, 이 구문에 요 구문을 붙여주잖아요. 그럼 중복된 거는 제거하고 하나씩만 나와요, 결과가. 간단하죠. 그래서 디스팅트 문은 중복된 거를 제거한다.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 개수를 제한을 해보죠. 다 보는 게 아니라요, 일부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요거 해볼까요? 우리가 리미트를요, 얘를 돈 리미트로 할까요? 리미트를 돈 리미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임플로이 태블릿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요, 회사에 입사한 지 오래된 사람 5명을 뽑아서 무슨 뭐 표창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임플로이 DB 있으니까요. 임플로이 DB에 그 가입인가? 가입이 아니라 회사 입사일이죠? 입사일이 입사일로 정렬해서 전부 다 조회를 해볼게요. 그럼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이거 5명이에요. 회원번호가, 그러니까 사원번호죠. 사원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명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 5명을 보려고요 제가 30만 명을 조회한 거예요. 그렇죠? 굳이 5명, 메뉴 5명만 알면 되는데 제가 30만 명이나 조회하는 건 너무 낭비죠. 그래서 여기다 뭘 붙일 수 있냐면, 리미트 5, 이것만 조회하면요, 이렇게 조회하면 5건만 보자 이런 의미가 돼요. 메뉴에 5건 실행 바로 나오죠. 5건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딱 자르는 거죠. 이게 리미트입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조회하는 데서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만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리미트를 쓰면 되고요. 이게 문법이요, 이 그냥 숫자로만 나면요 0번째부터거든요. 0번째부터 5건이고, 숫자를 쓸 수도 있어요. 0,5 이렇게 하면 0번째부터 5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건너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한 100번째부터 5건 이렇게 하면은 100번에서 105등까지겠죠. 105번째 실행해볼까요? 여기는 100번에서 105번째까지, 그 순번이 요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쓰면은 처음부터 5건, 이 앞에 숫자 쓰면은 그 숫자 위치부터 5건, 이렇게 리미트 많이 쓰니까 역시 기억을 해놓으시죠. 자, 이번에는 테이블을 복사하는 구문을 살펴볼까요? 자, 테이블을 복사하는 얘기는 동일한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까지 다 동일하게 복사하는 거예요. 자, 테이블을 만드는 구문은 create 테이블이에요. 우리가 뭐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8장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몇번 맛보기로는 써봤죠. 테이블을 만드는 거 create 테이블인데, create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 우리 열 이름, 데이터 형식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 위치에다가 볼까요? 이렇게. 이게 시작하면 create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하고 그다음에 열 이름 데이터 타입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셀렉트를 써버리면요, 요 셀렉트의 결과가 이 테이블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뭐냐면 마이 테이블이죠. 구매 테이블의 전체를 조회해서 마이 테이블 tbl 2로 만들어라. 사실 테이블을 복사하는 효과죠.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 테이블이 12건이 복사됐고, 마이 tbl 2를 볼까요? 똑같나? 똑같죠? 그래서 구매 테이블 12건이
똑같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제약 조건은 줘야 되지 않아요. 제약 조건은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저희가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를 아까 좀 잠깐 얘기했죠. 바이 테이블에 요 넘이 뭐죠?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가 유저 아이디인데, 요거는 복사가 안 되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웨어절 있죠? 웨어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뭐 강의를 다시 듣거나 아니면 책을 한번더 훑어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좀 짧긴 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